광주의 북구의 한 재개발 조합이 주민 결의서를 위조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합장이 이번에는 분양 신청을 하지도 않은 주민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기혁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재개발 조합 이사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정관 변경안입니다. 조합원들을 3부류로 나눠 일부는 고층인 17에서 39층, 나머지는 저층인 10층에서 16층, 7층에서 9층으로 나눠서 추첨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광주시 조례를 들며 특혜 분양이라고 주장합니다. 광주시 조례에는 주택의 동층, 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 규모별로 공개 추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장이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 부당한 특혜를 약속해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합장이 직인과 함께 주민에게 써준 확약서입니다. 조합이 만일을 대비해 법적으로 남겨놓도록 돼 있는 아파트 보류 지분 중 한 채를 분양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을 것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민원 무마를 위해 특혜를 약속한 겁니다. 조합장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확약서를 썼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특별히 그 날짜에 넘어서 신청을 못했던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일축합니다. 보류 지분은 조합장이 임의대로 특정인에게 분양을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별도로 일반 분양 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준다는 건 말 안 맞는데. 재개발 조합에서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관리감독기관인 북구청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